네네. 브로콜리는 브랜드 로컬리의 합성어고요. 브랜드를 통해 지역과 환경, 소비자와 상생하는 로컬 브랜딩 기업입니다. 단순히 이타주의적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잘 살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브로콜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가 성장하면 로컬에 도움을 주며 소비자의 이롭고 환경을 지켜 지구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에만 의존하면 현실에 지치기 쉬워요.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함께 갈수 있는 에코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브로콜리의 비전입니다. 전라남도 화순 수말리 들국화 마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구절초라는 야생초를 활용한 나의 온도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구절초라는 꽃을 직접 재배하여 수입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구절초를 찾는 이가 없어서 구절초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마을의 수입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칭찬이나 재구매 의사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았지만 가장 좋았던 후기는 화순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는 후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이 많아 안타까웠는데요. 화학적 재배를 하지 않다 보니 생산량이 현저히 낮고 모양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러한 못난이 농산물의 수확량이 전체 3분의 1에 달해서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영역이 어디일까 고민하던 중 어글리시크라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못난이 풋구이를 활용한 여성 친화적인 이너제를 선보였고 제주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온난이 당근에서 추출한 식물성 콜라겐이 함유된 이너뷰티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브로콜리는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발굴해서 지역의 농가와 기관, 제조사 등과 함께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조사를 많이 하고 소비자들과 어떻게 소통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이고 유니크한 콘텐츠인 셈이죠. 저희는 서울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제주, 화순, 상주 등 전국의 로컬 마일스톤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지역 특산물 브랜드로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품에 치중하는 것보다 지역의 스토리를 녹이고 지역 농가로부터 어글리 농산물까지 같이 가면서 보다 젊은 소비자들과 재밌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농가와 함께 제품을 개발하고 함께 할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브랜드를 확대해서 지역의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할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한다면 지역 경제 부흥에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스토리로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브랜드 빌더로 모두가 상생하고 동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